자, 이번엔 울트라 적게 할 건데요. 이게 이번에 저 울트라 에스커예요. 스타 버전 울트라 에스커인데 비슷한가요? 이건 16등분 적기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16등분을 내놓고 이렇게 기본형을 만들어줘야 돼요. 이게 울트라 에스커 적기 기본형이거든요. 이 종이를 이렇게 기본형을 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일단 16등분부터 만들어야 돼요. 저는 미리 16등분 만들었거든요. 얘 16등분을 만든 거를 여기 가운데 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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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잡기 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됐죠? 자, 이제 이거를 뒷다리 부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여기도 이쪽도 이번 종이접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등분 내서 만든 걸 박스 플랫이라는데 조금 종이 처음 접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. 뭐 아니신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블럭 접기랑 블럭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. 이렇게 네모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라. 자, 여기서 한칸 떼고, 여기부터 앞다리, 이게 앞다리가 될 거예요. 자, 하나 띄고, 두 번째를 꺾어서, 자, 뒤쪽도 똑같이. 됐죠? 이게 뒷다리, 이게 앞다리가 될 거예요. 이쪽이 이제 머리팔을 되겠죠? 머리랑 팔 나눠줄게요.
이게 팔이 될 거예요. 팔될 부분 앞으로 좀 빼줄게요. 아니구나, 옆으로 빼줄게요. 팔 나왔죠? 이제 이쪽이 머리, 이게 머리 뒤통수 할 건데, 이걸 이 앞으로 좀 당길 거예요. 한칸 땡겼고, 여기도 한번더 앞으로. 약간 잠깐 비교해 볼게요. 여기가 틀리죠? 여기. 이거를 여기로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자, 이걸 이렇게.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한번더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은, 자, 기본형까지 됐죠? 이제 기본형 이거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이게 여기 머리가 되고, 이쪽이 이쪽, 이쪽이 여기 팔이 될 거거든요. 자, 계속해 볼게요.
깎아주고, 이번 울트라리스크 잡는 거는, 아, 그냥 남들은 어떻게 이렇게 잡는구나 하고 참고하시고, 영상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. 우라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달까 그러네요.
대강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좀 뜨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좀 뜨는 부분을 풀칠하거나 하면은 좀 많이 좋아져요. 불칠할 때는 이쑤시개로 찍어서 이렇게.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. 영상 찍으면서 하면 좀잘안 되나요?
자, 이제 대강 뜨는 거다 잡았죠? 이렇게 풀칠하면서 형태 고정하고 다듬으면은 울트라 완성이에요. 이번 건은 좀 오래 걸렸네요. 자, 이제 끝입니다. 끝.